해직 해직 아빠 불러봐. 동희 씨, 동희야. 헬로. 오늘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좀 어때요? 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엄마가 안 움직여서 지금 화났습니다. 차 타나 아저씨 찾아보자. 아까 아저씨한테 얼마나 잘했었어. 와, 봐봐, 여기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색깔이고. 근데 러시아에서 이런 거 없어. 우리도 여러 가지 나무 있는데, 단풍나무, 잎이 큰 거. 근데 이만 진한 거 없어. 발간. 진짜. 피 같아, 피. It's like blood.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부부입니다. 여기 보기만 해도 어딘지 아시죠? 오늘 또 와우정사 왔어요. 사실 올해 벌써 와우정사 세 번째 왔어요. 3월? 8월? 그리고 지금 10월 단풍 보러 왔어요. 11월 벌써? 와우. 와우. 시간이 참 빠르네. 나 오늘 좀 추운데. 나 그래서 동이 지금 잘 때 빨리빨리 구경하고 가자. 가자. 오늘 또 등산하게 됐네. 이쁘다. 이쁘지? 누가? 여보가? 응. 그럼. 나 이쁘지? 네. 여보 이쁘네. 옷 잘 샀지? 네. 옷 잘 샀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쇼핑하면 욕하지 마. 단풍하고 딱 맞아, 옷이. 색깔이. 그래서 샀지. 그리고 지금 다운. 지금 로그 패딩보다 더 편하고. 사실 이것도 굿다운이지.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좀 잠을 만해. 이것도 착한 패딩 있잖아. RDS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할인받아서 샀잖아. 가방도 받고. 아싸. 근데 노란색 안 보이는데? 노란색 보면 말해줘. 아, 이거 진짜 딱 노란색이 나무들이랑 맞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노란색 나무 착이 보여. 거기. 부다 헤드 뒤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되게 이쁜데. 그치? 이거 엄청 큰 행나무 있어. 여기 갈 수 있을까 우리? 왜냐면 또 옆에 완전 노란색 칼펫 같은 잔디 있어. 근데 은행나무면 괜찮아. 나 코 막혔어. 아, 지난주 아팠잖아. 나는 코 안 막혔는데. 미안. 와, 봐봐. 오늘 여기 최대 사람이 많아. 오늘 뭔가 투어버스 몇 대 왔는데. 참. 여기 와우정사 우리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겠지? 그때 우리 나만 알고 싶은 곳이라고 했잖아. 근데 다 알아 이제. 너 다 알아. 불 땄다. 산에 불 땄다. 빨리 불 꺼야지. 와, 진짜 이 와우정사
계절마다 모습이 되게 달라. 우리 항상 왔을 때 뭔가 익스트림이었어. 그 처음에 왔을 때 동이 태어나기 전날, 그 다음에 8월에 돕긴 지역, 지금은 관광객이 지역. 아니야. 그래도 우리한테 얼마나 특별해. 응? 와우 형사 오면 우리를 만날 확률이 높아. 우리 자주 오니까. 우리 여기 살까? 여기 그냥 몽크 하면서 사자. 우리 몽크 하기는 이미 늦지 않았어? 왜? 동이가 있잖아. 그럼 동이 몽크 시키면 되지. 아 그러지 마. 동이의 의견이 중요하지. 뭔가 저 아기랑 좀 닮았는데, 여기 목걸이도 끼고. 근데 러시아 모스크바 쪽에서의 불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응. 뭐 그냥 불교지 뭘. 어머 뭐 뭐라고 생각해야 돼? 모스크바에는 절이 없지? 본 적 있어? 난 본 적이 없는데 다 있지 않을까? 아, 그런가? 무슬림도 있고. 왜냐하면 모스크바 is like interracial, intercultural city. It has over 10 million people. I'm sure there is everything there. Mosques, cathedrals, temples. 네, 확실히 러시아 동쪽에는 절이 많잖아. 절이 있잖아. 러시아 동쪽 거기 바이칼 응. 호수 쪽에. 응. 우리 그때 또 갔었잖아. 거기 there's a center of Buddhism. 우리 갔잖아. 거기 몽골 쪽에서 오는 불교예요. 지금 거기 난리 났어. 여기 들려? 응. 여기 무슨 파티야? 우리 지금 한국이야? 태국이야? 몰라. 근데 여기 와우 중사 태국 사람한테 되게 유명해. 거기 표지판도 태국어로 되어 있잖아. 내가 보기에 여기 태국 사람이랑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코끼리도 있어. 근데 우리는 태국 너무 좋아서 또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야. 자, 사람이 없다. 나 여름에 여기 찍은 사진이 있거든. 근데 여름에 여기 랜턴 하나 딱 걸려 있었어. 지금은 지웠나 봐. 이 나무 이름 알아? 이 모양? 뭘? 여기 한 바퀴 돌을까? 네. 요 약사 요래불 무슨 뜻이야? 뭔가 약사는 파마시스트인데. 알아. 근데 그 약사 아니겠지. 그 약사 아니야? 여기 기도하면 약사가 돼? 기도하면 치료가 돼. 맞아요. 알았어. 나 여기 기도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필요해. 치료를 부탁해. 진짜 지금 저기 단풍나무 사진 찍으려면 줄 서야 돼. 근데 사람들이 진짜 단풍 때문에 왔나?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공기가 너무 좋아. 대구고. 진짜 아까 그
부처님 편하게 잠자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아들. 새소리, 새소리 좀 들어. 동이라는 새예요. 공기를 마신다. 근데 동이도 확실히 움직이면 소리 잘 안 낸다, 그치? 맞아요, 엄마. 엄마 게으르면 안 되잖아. 엄마 좀 움직여야 돼. 네? 봐봐, 이 표준 좀 봐. 왜 이런 좋은데 왔는데? 공기도 좋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엄마 안아주고 또 뭐 원할 게 있어? 동이가? 여보 동이였으면 여보가 뭘 원해? 또 이상 원하는 게 없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아 똥 안 쌌다 힘들겠다. 나도 기분이 상하겠지. 어? 햇빛이. 햇빛 뜬다. 햇빛 있으면 되게 따뜻해. 좋아. 아침에 아까 전에 너무 추웠어. 가져도 진짜 겨울 같았어. 나만 알고 싶은 곳인데. 내가 보기 이제 우리 와우 정사보다 또 사람이 없는 곳 좀 찾아봐야겠다. 오늘 와우 정사 피고 싶은 소원은 이 스님처럼 우리 동이 편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정신적인 건강 위하여 닮았지? 닮았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짝짝꿍 짝짝꿍 해봐.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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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짝짝꿍 짝짝꿍 알았어 인사해. 스님 안녕. 다시 동자승 동자승 아기 스님이지. 여러분 안녕. 와우 정사 오지마. 우리 거야 제발. 우리 다음에 또 언제 올까요? 다음에? 나 꿈이 있어. 뭐? 진짜 눈이 많이 올 때 여기 다 이렇게 하얀 이불 덮는 모습처럼 보고 싶다. 지금 여보가 가는 길을 봐봐. 여기 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엉덩이로 내려가지. 아니면 스키? 뭐지? 스노보드? 알았어, 안녕. 동이 안녕.